자, 안녕하십니까. 덕국 배드민턴의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큰 맥락에서 볼 때 교정이 필요한 부분은 몇 군데일까요? 자, 첫 번째는 그립이에요. 이게 포핸드 치고 그다음 백핸드. 이게 이제 한 면으로 치는 동작이거든요. 양면으로 치는 것 같지만 한 면입니다. 본인은 아마 한 면으로 치고 계신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예, 이 포핸드 쪽에서의 그립 핸들링이 너무 많이 돌려서 치고 계셔서 그다음 백핸드를 다시 그 면으로 그대로 치고 계세요. 근데 뒤에 엄지는 받치고 계세요. 근데 배드민턴은 한 면으로 치게 되면은 단순하게 똑딱똑딱 맞춰서 치는 건 가능하지만 향후에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능력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양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기술적인 능력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정을 시켜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본 그립 포핸드 백핸드를 손목을 이용해서 손목을 열고 손목을 뒤로 젖히고 이렇게 해서 그립 교정을 일단 먼저 좀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되게 어려워 하셨어요. 그립 교정할 때. 그런데 이렇게 잘 따라오셨습니다. 네, 그립 교정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포핸드 언더스윙이에요. 네, 손목이 코킹된 상태로 유지돼서 어깨축까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죠. 이렇게 언더스윙 보세요. 그죠? 네, 잘못된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언더스윙도 교정을 했고요. 왼쪽 어깨까지 약간 수인계도를 만들어서 손목 코킹이 임팩트가 일어나고 손목 코킹을 끝까지 유지시켜서 이렇게 포핸드 언더스윙을 교정을 시켜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에 있어서 전체적인 왼팔 밸런스예요. 네, 보시면은 왼손이 움직임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죠. 왼쪽 어깨가 막히는 동작이에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왼팔은 왼쪽 어깨와 함께 내 홈 포지션, 현재 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그쪽에다가 이 콤파스라 생각하고 왼손과 왼쪽 어깨를 그쪽에다 두고 움직여야 돼요. 자, 여기도 보면은 왼손이 이번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네, 홈 포지션 중앙에다 지금 버리고 와야 돼요. 왼쪽 어깨랑. 그런데 같이 따라와서 이런 동작들, 왼쪽 밸런스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정된 걸 보시면 이제 왼손 내 홈 포지션을 다 두고서 이제 콤파스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해야 스텝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 상체의 밸런스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고, 자, 앞뒤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고, 네, 왼손 밸런스가 교정이 되었죠. 포핸드 언더스윙 할 때도 이렇게 왼팔 조금 아직 흔들리긴 하는데 굉장히 잘 교정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 리듬이에요. 자, 이런 것들 리듬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스텝에 대한 탄력을 받지 못하고 볼이 오면은 그냥 오는 대로 급하게 쫓아가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텝의 리듬감이 이제 없는 경우죠. 예, 그래서 스텝의 리듬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타트가 끊어지는 타이밍, 스타트가 끊을 때 타이밍을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스텝이 이동할 때 어떤 시간 분배에 대한 어떤 리듬감, 자, 그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리듬 보시면은 이제 상대방이 칠 때의 타이밍을 유지하고, 자, 시간이 나오면 남는 대로 타이밍을 유지하고, 그렇죠. 이렇게 리듬이 빠르면, 자, 바로바로 들어가면 바로바로 그 타이밍을 잡고,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텝에 대한 리듬감이 생긴 거죠. 다리를 어떤 옮기는 느낌이 아니라 탄력을 받아서 바로바로 스타트 동작을 반응하는 액션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잘 교정됐죠. 스텝 리듬도. 다섯 번째, 자, 스매시 동작이에요. 스매시 동작 보시면, 자, 왼팔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로, 다행히 그래도 펴져 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접혀 있는 상태로 그냥 스윙을 하고, 자, 이런 모션 나오죠. 근데 또 전혀 상체가 열리는 동작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정된 거 보시면 왼팔을 이용해서 상체를 열어서 스윙을 할 수 있도록 또 교정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좀 큰 맥락에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 첫 번째 기본 양면 그립.
자, 한 면으로만 치시던 거를 기본 양면 그립으로 교정을 했고, 두 번째 포핸드 언더 스윙. 손목 코킹 된 상태로 스윙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게 포핸드 언더 스윙을 교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동 간의 왼팔 밸런스. 이동하면서 상체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왼팔에 대한 움직임을 약간 콤바스 역할. 자, 그런 동작을 이제 교정을 시켜드렸고요. 네 번째는 스텝 리듬. 일단 스타트가 끊어지는 리듬, 이동 간의 어떤 스텝 리듬, 타이밍을 잡는 리듬도 포함해서 이것 또한 교정을 이제 시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매시에 대한 상체 열림 동작, 왼팔. 자, 왼팔의 동작 또한 교정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는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이 많이 보이셨는데, 레슨 10회 정도 진행해서 지금 같은 큰 틀을 좀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립이나 스윙이나 어떤 밸런스나 스텝 리듬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정감을 많이 찾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